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절을 맞이해서 녹두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 녹두전이 살짝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인데요. 오늘은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녹두전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녹두를 불려주세요. 제가 구입한 녹두는 껍질이 벗겨져 있는 녹두였거든요. 그런데도 저렇게 초록색 껍질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럴 때는 저렇게 손으로 막 비벼주세요. 근데 이거는 싱크대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녹두를 막 비비면은 껍질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물을 잠시 틀어서 섞어주세요. 그러면은 껍질은 가벼우니까 위로 떠올라요. 그때 저렇게 흘려주시면은 가벼운 껍질이 물과 함께 바깥으로 딸려 나가요. 이 과정을 여러 번 하시면은 초록색 껍질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하더라도 여전히 붙어 있는 껍질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세요. 불려놓은 녹두 두 컵에다가 물을 4분의 3컵을 넣어주시고 같이 갈아주세요. 한 컵은 240ml예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반죽이 너무 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갈렸을 때 이런 질감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여기에 소금을 꼭 넣으셔야 돼요. 소금은 4분의 1 티스푼을 넣어주세요. 녹두의 비린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그거는 오메가3의 맛이에요. 몸에는 좋은데, 살짝 비린내가 나는데, 이거는 간을 충분히 해주시면은 제거할 수가 있어요. 소금 간꼭 하세요. 그리고 돼지고기 다짐육 300g을 준비해 주세요. 이거는 뒷다리살이에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는 150g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요. 300g 기준으로 불러드릴게요. 돼지고기 다짐육 300g에다가 소금이랑 후추 간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늘 커다란 거 하나를 갈아서 넣어주세요. 생강을 혹시 좋아하시면은 생강즙을 아주 조금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생강은 생략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설탕을 티스푼 하나에서 두개 넣어주시고요. 지금 넣은 거는 미림이에요. 미림도 티스푼 하나 넣어주세요. 녹두전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를 좀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었어요. 제일 먼저 삼겹살을 120도, 180도 사이에서 구운 다음에 표면에서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고 잘게 자른 다음에 반죽에 넣어서 구워봤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그냥 저렇게 집어먹는 게 위너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짐육을 아주 바삭바삭할 정도로 튀긴 다음에 반죽에 넣어봤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는 맛있는데 다시 질척한 반죽에 넣고서 굽다 보니까 사라졌던 누린내가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더 맛있을 줄 알았는데요. 해보니까 누린내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를 먼저 굽지 마시고요. 생고기 상태에서 이렇게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하신 다음에 녹두 반죽, 생 녹두 반죽에다가 넣고 같이 구워주시는 게 가장 맛있어요. 고기는 이 상태로 잠시 놔두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료를 준비해 볼게요. 팔팔 끓는 물에다가 숙주를 넣고 한 30초 정도 데쳐주세요. 생숙주를 넣고서 부침개를 부치면은 숙주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오고 실처럼 질긴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살짝 데치신 다음에요. 찬물에 넣고 더 이상 익는 거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수분을 짜주세요. 근데 수분은 그냥 흘러내리는 거를 짜주시는 거지 숙주 안에 있는 수분까지 꼭 짜지는 마세요.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고사리도 먹기 편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이 고사리는 제가 지난번에 육개장 하면서 삶아놓고 얼렸던 거거든요. 고사리 삶는 방법은 육개장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그리고 빨간색 고추랑 초록색 고추도 예쁘게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찬물에 잠시 담가서 씨를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녹두전에 반드시 들어가야지 되는 재료가 김치예요. 김치는 원하시는 양을 잘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고사리랑 숙주에는 반드시 소금 간을 하셔야지 돼요. 소금 적당량이랑 그리고 마늘을 한개 정도 다져주세요. 그리고 고사리랑 숙주는 물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각각 한 줌씩 넣어주시면 딱 맞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김치는 원하시는 만큼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물기를 너무 꼭 짜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에다가 전분을 넣어줄 거예요. 지금 제가 넣는 거는 쌀가루거든요. 쌀가루나 또는 감자 전분을 넣어주세요. 전분은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시고요. 물기가 살짝 사라질 정도로만 넣어주세요. 테이블스푼 한개 정도 넣어주시면 적당할 거예요. 녹두전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마 그 가장 큰 이유가 질감일 거예요. 녹두전에는 찰기가 없고, 그리고 먹을 때 뚝뚝 끊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달걀을 한개 또는 두 개, 두개 넣어주시면 더 맛있어요. 넣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테이블스푼 두 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달걀이랑 식용유를 잘 섞어주세요.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 있어요. 레시틴은 유화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하고도 아주 잘 섞여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방금 갈아놓은 녹두를 넣어주세요. 녹두는 2컵 분량이에요. 전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죽에 식용유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 식용유가 수분하고는 잘 섞이지 않잖아요. 식용유를 반죽과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달걀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달걀 넣어주면 더 맛있어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감자 전분을 테이블스푼 하나 또는 두 개를 넣어주세요. 원래 우리 조상님들은 여기에다가 쌀가루를 넣어주셨는데요. 쌀가루도 괜찮아요. 근데 믹서로 간 녹두가루는 입자가 크잖아요. 이렇게 커다란 녹두가루들을 하나로 뭉쳐주기 위해서는 너무 입자가 작은 쌀가루보다는 입자가 커다란 감자 전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반죽을 다 섞은 다음에 토핑을 올려놔 주세요. 토핑은 너무 많이 넣지는 마세요. 그리고 아까 준비해 두었던 돼지고기도 넣어 주세요. 꼭 생고기를 넣어 주셔야지 돼요. 이제는 재료들을 골고루 잘 섞어 주세요. 실제로 요리할 때 이렇게 반죽 준비해 놓고 손 닦고 팬 예열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녹두전을 하실 때는 이렇게 반죽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한 20분 정도 놔두시는 게 좋아요. 녹두가 굉장히 맛있는 곡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맛을 내거든요. 녹두 갈아 놓은 것에다가 이렇게 재료들을 넣고서 한 20분 놔두시면은요, 녹두 특유의 맛이 재료에 배어들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전이 되거든요. 근데 녹두는 굉장히 금방 상해요. 그래서 상온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놔두시지는 마시고요. 만약에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면은 밀봉한 상태에서 냉장 보관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코팅팬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스텐펜에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녹두전은 노릇노릇하게 붙이지 않고요. 색깔이 거의 나지 않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조상님처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코팅팬을 사용하게 됐어요. 이렇게 반죽을 팬에 올리신 다음에요. 아까 준비해 두었던 빨간 고추랑 초록색 고추를 전 위에 올려놔 주세요. 그리고 이 반죽에 달걀이랑 식용유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인지 지금 제가 기름을 두른 상태에서 전을 굽는데요. 기름을 그렇게 별로 흡수하지 않아요. 반죽 안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죽은 안에 있는 기름에 의해서 잘 익고 있어요. 어차피 저는 자기네들이 흡수하고 싶은 만큼의 기름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반죽에 기름 넣는다고 더 살찌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전을 먹는다는 거는 다이어트는 포기한 거니까요. 사용하는 기름 양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맛있게 만들어서 드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이 익었다고 생각할 때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너무 색이 나면은 녹두전답지 않으니까 저 정도로 아주 살짝 색이 날 때까지만 익혀주시고 팬에서 꺼내주시면 돼요. 저는 썸네일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세 개만 색을 안 냈고요. 그리고 제가 먹기 위해서는 노릇노릇 색을 냈거든요. 근데 노릇노릇 색을 낸게 훨씬 더 맛있어요. 제가 우리 조상님을 디스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120도, 180도의 맛을 만들어야 될 때는 맛을 안 내시고, 대신 맛을 내기 위해서 들기름에 부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들기름은 발연점이 140도거든요.
들기름에 붙이면 무조건 발암물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맛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삼겹살 굽고 남은 기름 있잖아요. 그런 기름을 이용해 보세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올린 반죽은 달걀이랑 식용유를 넣지 않았어요. 제가 두 반죽의 맛 차이가 어떤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아까 반죽은 딱 봐도 찰기가 느껴졌었는데, 이번 반죽은 그냥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녹두전 반죽이에요. 그 맛의 차이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게 바로 달걀이랑 식용유가 들어간 녹두전이에요. 우리가 녹두전 그러면은 퍽퍽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녹두전분은 굉장히 탄력이 많은 전분인 것 같아요. 산불점 기억하시죠? 엄청 쫄깃한 중국 디저트인데요. 거기 들어가는 전분이 원래 녹두전분이에요. 지금 제가 손가락질을 막 하고 있는데요. 이거 달걀이랑 식용유 들어간 거 맞지?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면서 먹고 있었어요. 어쨌든 녹두 전분으로 그렇게 쫄깃한 식감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달걀이랑 식용유를 넣었는데요. 대성공이었어요. 완전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녹두전은 따뜻할 땐다 맛있지만 식은 다음에 다시 데펴서 먹을 때 진짜 퍽퍽하잖아요. 이거는 그때도 쫄깃쫄깃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는 생고기를 넣었거든요. 설탕 간을 좀 해서 그런지 완전 달콤하고 촉촉하고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돼지 냄새는 다 날아가서 누린내는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반 녹두전 반죽으로 부친 거예요. 제가 지금 전을 찍고 있는데요.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좀 퍽퍽해 보이죠? 맛도 그냥 일반 녹두전이에요. 맛있긴 맛있는데 약간 퍽퍽해요. 근데 이게 녹두전 맛이야. 녹두전은 퍽퍽한 맛으로 먹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퍽퍽한 거 좋아하겠어요? 퍽퍽해도 맛있는 녹두전이 부드럽고 쫄깃해진다면 얼마나 맛있어지겠어요? 올 설날에는 이 방법으로 녹두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사랑해요.